그동안 베란다에서 다육이 보여주시는 분들 참 부러웠는데 제가 겁없이 오늘 베란다로 나오게 됐네요. 베란다로 나오게 된 이유는 보통 다육이 흙은 마사토, 파래, 상토, 이유 비율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마사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흙에서 자라고 있는 다육이들이 있어요.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다육이의 특성을 전혀 모른 채 키우던 첫 번째 다육이 얘예요. 이 다육이는 창인 줄 모르고 키웠는데 작년 6월부터 다육이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야생마리아하고 비슷해서 제가 야생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사실 그 야생마리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육이의 특성을 모르고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워서 이렇게 키웠는데 무르지도 않고 이렇게 잘 성장을 했어요. 작년 18년 여름부터 지금 분갈이도 한 번도 안 해준 상태이고 흙도 지금 마사가 전혀 없는 상태이면서 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이 염자는 15년 추석에 큰 댁에서 세 개 잘 나왔었는데 역시 마사가 전혀 없는 흙에서 지금 분갈이도 한 번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손가락 선인장 역시 위에만 마사가 있을 뿐 속에는 마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19년 4월부터 분갈이도 없었고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었던 다육이에요. 지금 물을 작년 5월까지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길으면서 지금 굵기가 가는데 작년 6월부터 물을 적게 주니까 새로 나오는 자구들은 이렇게 통통해지고 있어요. 물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물을 많이 주어서인지 작년에 꽃을 피우지 않았는데 올해는 작년 6월 이후로 물을 적게 주었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다육이는 경화인 것 같기도 하고 보초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일단 경화라고 써서 이름표를 붙여주었거든요. 지금 처음에 이 자구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자구가 생겼는데 18년 여름에 심은 다육이에요. 이 다육이 역시 마사가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티오라 속인데 지금 위에 돌이 깔려 있지만 속에는 마사가 전혀 없답니다. 이 청금장 역시 지금 똑같은 흙에서 자라고 있는데 15년 4월부터 분갈이를 한 번도 못 해주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작년 5월까지는 물을 주어서 키웠던 다육이에요. 바위솔 역시 지금 위에만 마사가 깔려 있는데 처음에 이 자구 하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자구로 번식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이 까라솔 역시 이런 흙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이 까라솔은 19년 10월 자구 하나를 떼어서 심었어요. 지금 분갈이도 한 번도 못했고 물도 작년 5월까지는
일주일에 까라솔은 이파리가 좀 얇아서 평균 두 번, 많으면 세 번도 줬어요. 다육이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만 해서 키운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자란 우리 다육이들, 앞으로는 분갈이도 잘 해주고 물도 아껴주어서 사랑으로 예쁘게 키운 다음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